바다 냄새 같은 게 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수달입니다. 오늘은 나라별 승객 특집, 바로 제주도입니다. 저는 국제선 업무뿐만 아니라 국내선 업무도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10년 동안 공항에서 근무하면서 제가 느꼈던 제주도 손님들의 특징. 첫 번째 특징입니다. 어느 지역 사람들보다도 표준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한, 특히 나이가 어린 손님들은 제주도 사투리와 표준어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주도 사투리의 말에 높낮이가 있는데요. 뭐뭐뭐뭐해? 그랬는데 친구분이랑 얘기할 때는 무사? 어제 이렇게 했? 이러다가 네, 저는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는 창가 자서 주세요. 왔다 갔다를 편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너무 신기했어요. 제주도 사투리가 다른 지역의 사투리보다 좀 표준어로 고치기가 쉬운 사투리인가? 제주도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 어떤 지역보다 항공에 대한 지식이 상당합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제주도에서 사셨던 분은 오히려 고속버스나 기차가 소소하실 수 있겠죠? 육지를 오가실 때 항상 항공기밖에 이용을 하실 수 없다 보니까 그분들한테는 항공기가 익숙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일리지 규정, 항공기 기종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항공에 대한 내용을 상당히 많이 알고 계셨고, 몇 마일 더 쌓으면 또 몇 번더 타면 등급이 올라가는지 되게 예민하게 보고 있다가 바로바로 찾아오셔서 마일리지 적립을 체크를 하시곤 했어요. 또 하나 제가 놀랐던 점은, 제가 지상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서울에서 가르칠 때는 뭐 저비용 항공사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제주도에서 수업을 했는데 너무 항공기를 많이 이용해서 그런지 우리나라 작은 항공사들까지 그 항공사의 코드라든지 항공사에 대한 정보를 빠삭하게 알고 있어서 그 부분도 정말 놀랐습니다. 제주도 손님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기상으로 인한 결항이나 지연에 대해서 무던하다. 제주도의 특성, 특성상 눈이 오면 폭설이 오고요. 섬이기 때문에 안개가 정말 많이 낍니다. 바람도 정말 많이 불고요. 그래서 그런지 기상으로 인해서 비행기가 지연되거나 결항됐을 때 정말 별거 아니라는 듯이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육지 손님들은 또 바깥을 보면서 언제 갈수 있지? 어떻게 해야 되지? 제주도 손님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아유, 몇 시간 못 가겠네 하고 쿨하게 어디 뭐 구경을 가신다거나 식사를 가신다거나 심지어 벤치에 누워서 주무신다거나. 제주도 손님들의 마지막 특징, 이 특징은 좀 연세가 있는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건데요. 제주도 손님들이 단체로 이렇게 오시면 바다 냄새 같은 게 납니다. 카운터에 막 나갔을 때 바다 냄새가 훅 나면 제주도 손님들 단체가 왔나 보다. 바다 냄새를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미역 냄새? 아마도 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서 몸에 밴 그런 냄새를 육지 사람 입장에서는 바로 캐치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나라별 승객 특집 대한민국 제주도 편 영상 촬영해 봤는데요. 제주도 편 영상을 찍고 나니까 제주도 흑돼지 너무 먹고 싶네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